기술동자 윤도련. 한시연.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17세 남자아이가 80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행위를 못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밥을 먹거나 외출할 때도 길을 걷다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유치장이나 감옥처럼 창살이 있는 곳에 거듭고 핥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는데, 정말 위험한 건 중독성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잖아요. 기접하는 사람하고 잠자리를 자꾸 하게 되면 성범죄까지도 저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분범까지 기접을 했다는 사실, 정신병까지 생기지 않을까. 뱃속에 아이를 갖다가 계속 보듬어 안으면서 헛구역질도 하고. 상상의 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접을 즐기게 되면 일상생활이 망가집니다. 모든 귀신이 기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기접이라는 거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기접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귀신이 성기 자체를 건드리는 행위인데 그걸 뭔지 모르고 이제 그냥 간지럽다, 뭐 따갑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접을 확실히 느끼긴 하던데요. 제가 그래요? 아니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완전히 어린아이는 아닌데 제가 봤던 17세 남자아이가 성기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접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방에서 신음 소리가 하도 들리니까 결국 부모님이 적발을 이제 부모님한테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적발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80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접을 즐기진 않았고요.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방책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자기의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쉽사리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만큼의 해결 방안을 드렸는데도 그 사람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셨어요. 기접이 정말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접을 하지 않던 사람도 기접하는 사람하고 잠자리를 자꾸 하게 되면은 기접이 종자가 이제 왕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부부가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조상이 왕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접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조금은 위험합니다.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해요. 네. 당연하죠. 침을 통해서도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왕래를 하는 거고, 하다못해 술집 가서 원나잇을 즐기더라도 그 술집의 여자의 귀신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몸에 타고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부간에도 아니면 성관계를 하는 사이 아니면은 술잔을 돌린다든가 하는 그것에서도 예, 귀신은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귀접 또한 당연히 왕래를 한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접이 전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특히 기접을 겪지 않더라도 신의 가물이 있거나 영적으로 많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상대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꼭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만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더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기접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사례자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많이 앓고 귀신과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그런 성향이 닿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많이 했다든지 바람을 많이 피웠다든지 성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면은 당대에는 벌전을 받지 않아도 3대나 5대에 한 명은 그 여파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행동이나 행실을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접은 대물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기문관살이 열렸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기접을 겪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거절하다 보면 기접으로 인한 대물림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기접은 대물림이라기보다는 집안 내력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조상 중에 새끼가 있고 그 새끼를 풀거나 또 예방하지 않는다면 집안 중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또 타깃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귀신 때문에 기접하고 인간 때문에 기접을 하게 되는데, 기접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환경입니다.
이 기접이 장소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정 장소에 가면 숨어 있다가 갇아나는 귀신이 있는 것처럼 기접도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또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 그 특정 장소에 여행을 갔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죽었던 자리래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자기 마누라하고는 잠자리를 거주하고 그 여자하고 자꾸 기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서 올마온 것 같다. 붙어 왔지. 붙은 거지. 이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 또한 특정 장소 때문에 기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는 객기가 기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이나 감옥처럼 창살이 있는 곳에 귀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곳은 성행위를 못해서 굶은 경우가 많아서 기접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암울한 곳, 그죠? 음흉한 곳, 이런 곳에는 귀신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기접의 귀신이 되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소 때문에 기접을 한다는 건 좀 회의적이에요. 귀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덜하다 혹은 더하다는 있겠지만 없다 혹은 있다는 조금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은 타겟이 된 인간의 몸에 왕래를 하면서 또 귀신집을 짓고 또 왕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장소 때문에 귀접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에 귀접을 겪는 사람은 자는 장소를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좀 귀접을 덜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런 사람의 색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리나 위치를 좀 바꿔본다든지 환경을 조금 정화시켜준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새끼가 몸에 집을 짓거나 혀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귀접이 안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에요. 저는 귀접을 하는 사람이라도 장소를 바꿔서 잔다면 귀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는 봐요. 예를 들어 절에 가면 덜하지 않을까요? 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방이 될 것 같고 성당처럼 성직자가 있는 곳이면 귀접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무당집 말고는 귀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일단 뭐 네. 손님들이 오면은 유독 머리가 아프다고 자기가 몸이 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귀신을 다 몰고 신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신당이 어떤 신당이냐의 차이 아닐까요? 물론 그건 그렇죠. 무속인 선생님의 신당은 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하에 그런 테마를 할 수 있는 진짜 강한 신명을 모시고 제대로 된 신당이어야만이 귀신들을 다 몸에 담고 들어오지 못한다. 또 벌벌 떤다. 이렇게 경우라면 이야기하셨죠. 저는 무당집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그렇죠. 귀신들이 안 들어오는 장소가 있잖아요. 화장실에는 모든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에 뭐 조명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귀신이 번접하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귀접을 자꾸만 이렇게 당한다든지 뭐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귀신이 발동하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안전하게 좀 피해 있는 것도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두른 선생님 같이 반짝반짝한 저런 옷 입고 있으면 기접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기접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기접이 딱 들어와도 반사. 절대 네.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기접이 잠자는 동안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죠. 깨어있을 때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길을 걷다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신이 뭘 따지겠어요? 자기가 그쵸?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뭐든지 그쵸? 하는 거지. 그쵸? 제가 봤던 여자분은 제천가를 걸어가는데 여성분의 성기가 쓸리면서 오르가즘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에까지 기접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귀신도 성기에 항상 들러붙어서 그런 감각을 주는 것을 이제 착각하고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제가 봤던 분도 회사나 술자리에서도 귀접을 겪고 밥을 먹거나 외출할 때도 변함없이 귀신이 만지고 더듬고 핥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는데 잠잘 때는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접은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루에 여러 번 귀접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독 수준으로 귀접을 즐기다 보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숫자가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서 타임별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접의 횟수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20번까지 기접을 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수시로 기접을 당한다면 사실 중독을 넘어서 정신병까지 생기지 않을까. 아,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앞서서 기접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럼 왜 기접이 중독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접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앗아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조절하지 않고 중독되면은 제의식도 사라져서 정당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성범죄까지도 저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접에 중독되면 일단 일상생활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빠져들었는데도 이미 중독이 됐다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해야 하고요. 수면장애나 불면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추가적인 빙의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속적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던 남자 사례자는 직장생활도 힘들 만큼 기접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이 기접을 치료하겠다고 했다가 거부하고 마음을 잡지 못했다가 기접에 중독이 되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인터넷을 보면은 기접에 대한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기접 때문에 상상 임신을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기접으로 상상 임신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집에 어떤 여자분이신데요. 기접을 하면은 상상으로 자기가 그때 임신했다는 착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뱃속에 아이를 갖다가 계속 보듬어 안으면서 나는 임신이 된 거라고 하면서 헛구역질도 하고 막 이러는 애들을 봤거든요. 글쎄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라면 상상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접에 중독되면 결국 몸이 아프게 되니까 상상 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의학적인 질병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기접으로 상상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건 의학적인 영역이지만 무속은 과학과 의학을 뚫고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귀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든 왜 안 일어나겠나. 그러니까 상상 임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기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봐요. 잠자리까지 해버렸으니 이거는 귀신이 완전 머릿속까지 침투한 거나 상황인 거라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무당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저는 굳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단 한 번 겪었다면 그 사람도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리고 부족을 지닌다든지 무속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무조건 위험하다고 무조건 봅니다. 위험하지. 왜냐하면 기접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기접을 했다는 건 이미 기혈이 열렸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즉시 무당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접은 절대 셀프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이미 기접을 겪고 있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조상 내력과 기접을 겪은 기간과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을 어떤지 확인해서 기접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원앙상사로 인해 기접하는 사례자를 치료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굿시라는 행위는 죽은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깨우치고 떠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죽음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인식을 시켜주면 마음을 풀고 떠나더라고요. 저는 위로해서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여자 새끼인 경우 남자 성기 모양, 남자 새끼인 경우에 여자의 성기 모양을 만들거나 성인용품을 구비해서 그곳에 부적을 새기거나 비방을 해서 기접하는 등 귀신을 풀어내는 방법을 조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기접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되게 뭐 민망한 상황이나 상처가 스스로가 될 만한 상황을 연출될까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슈가 좀 많이 된 바가 있잖아요. 기접을 치료하는 어떤 목적으로 여자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준 경우도 있었고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는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당 선생님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접을 치료하려면 나에게 기접하는 귀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당장 무당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셀프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빨간 종이로 꽃가루를 만들어서 무서운 도깨비 그림을 그린 후에 방 중앙에 놓고 일주일을 지내보면 귀신 입장에서는 빨간 꽃갈이 무서운 도깨비불처럼 보여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굿이나 의식을 하기 부담스러울 때는 상담 후에 조치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인데요. 귀신이 자주 터치하는 곳에 부엌칼을 올려두거나 팥을 한 움큼 넣은 봉지를 검은 봉지에 올려놓고 귀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위치에다가 깔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 기접을 겪을까 봐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접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악기나 작기를 퇴치하는 금강절을 지니거나 요 조그맣게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색실 같은 것도 있고 오방색을 이용해서 팔찌나 목걸이 이런 거를 또 하고 다니시면은 귀신이 또 조금 저기 많이 달라붙지 않고요. 또 귀신 퇴치부라든가 벼락 맞은 복숭아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충분하게 예,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예방은 좀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접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엄나무나 가시나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지방에 걸거나 창문틀 바깥쪽에 걸어두는 방법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창문을 통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나무나 가시나무가 없다면 선인장을 두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의 성적 욕구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면요. 성범죄를 떠나서 귀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자제력이 없다면 정신과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꼭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하거나 비방을 받으셔서 귀접에 중독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막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접을 치료하고 나면은 재발을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아는 척을 해주고 재밌어 하면은 쫓아낸 그 귀접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멀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귀접의 재발을 막으면 스스로 성적인 욕구를 절제해야 하고 또다시 귀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이나 흉갑, 폐병원 혹은 일반 병원, 음기가 강한 곳들은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야 돼요. 귀접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귀접 부위에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데요. 그건 일반인들이 할 수 없고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귀접은 중독성이 있어서 재발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